여기서 가자! 야, 나 진짜, 야, 나 그런 가능한 그런 센서가 있나봐. 로보토빅 코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3편. 저번주, 왈도크는 말꾸투의 무서움에 바지를 지려버리고, 퇴사에 또 실패를 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의 왈도쿤 관리자는 무사히 퇴사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자님, ABC 알파벳 중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보시겠어요? ABC? 뭐지? C는 초이스, B는 빅, A는 어덜트? 어덜트다! 하나 고르셨나요? 좋아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A라, 멋진 글자죠. 제 이름도 A로 시작하잖아요. 뭐야? 안젤라 양, 뭐야? A를 고른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결과지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당신의 장점은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까는 건가? 아니면은 칭찬해주는 건가?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스트라는데 생각만큼의 재미는 없네요. 어쩌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 제가 인간이었다면 이런 성격이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너무 터무니없는 상상인가요? 이제 뭐 미쿠랑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너 정도면은 뭐 싹 가는지. 나부터 시작한다. 작은 새벽녘. 역? 역은 반칙이잖아. 다시 해. 예소드 안 입고 나봐. 예소드님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근무 중에 노는 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얘가 먼저 하자고 해서요.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끝말잇기가 유행인가 봅니다. 하지만 제임스, 규칙상 정신이 80% 이상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작업에 들어갈 순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좀 봐줘. 할당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리고 겨우 81%라고. 셀리도 82%일 때 들어갔는데 무사했었어. 이번만큼이야. 대신 이번 작업 끝나고 반드시 정신상담을 받으러 가도록 해. 예소드, 과거인 듯? 근데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고마워. 예소드, 이따 봐. 아! 잠깐만, 제임스면은 이름이 보통 남자 느낌이잖아. 녀석. 괜찮아, 존중해줄 수 있어. 가끔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마다 환각을 봅니다. 옷 사이로 살이 다 썩어서 잔뜩 짓물러져 있죠. 하지만 다시 눈을 떠보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그런 다련한 장면이 낯설기도 해요. 다른 세피라들한테 물어봤지만 이건 제게만 해당하는 형상인 것 같더군요. 어, 뭐야! 너 그림체 왜 이래! 엔젤라! 엔젤라! 너 누구야! 내가 아는 엔젤란 이런 그림체가 아니야! 관리자님, 표정이 왜 그런가요? 아, 이유를 알겠네요. 제 그림체 변화 때문이죠? 어쩜 이렇게 잘할까? 아, 농담 삼아서 말해본 건데 진짜 좀 이상해. 나 정신 나간 건가 설마? 제가 해결했어요. 잠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네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어, 그러면 나 같은 얼굴도 원빈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양심이 없으시네요. 인간의 뇌는 너무나 유약해서 잔인하거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면 간혹 의도치 않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당신의 모니터에 인지 필터를 설치시켰죠. 인지 필터? 그래서 그림체 씌웠다는 거잖아, 씹덕용으로. 이 인지 필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면 직원들이 죽어있는 모습도 붉은 물감을 칠한 귀여운 인형들처럼 보일 것이고, 보기만 해도 전신력을 무너뜨리는 저 환상체들도 모니터 안에서는 앙증맞은 장난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끔찍한 거네? 환상체들이? 난 그런 건 몰랐는데. 저를 믿으세요. 인지 필터를 설치하기 전까지 이 자리에 앉은 꽤 많은 사람이 정신을 놓아버렸으니까요. 그런 극한 눈빛! 인지 필터 끈 상태로 해주면 안 될까? 안 해주네. 그날 제임스는 환상체 두 채를 탈출시키고 세 명의 사무직과 네 명의 관리직을 죽였습니다. 사실 의미 없는 잣다를 나누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그의 시시콜콜랑 놀라시게 죄송합니다. 그의 사소한 규칙 어긴 행위쯤은 눈 감아주게 됐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절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님, 당신만큼은 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저보고 지나치게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저보다 훨씬 잔인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내 사직서를 아직도 안 받아주거든. 애매한 동정심은 반당력을 흐립니다. 이 사실을 그 사람도 모르진 않을 텐데. 컴퓨터가 아닌 왜 저희를 이 자리에 세운 걸까요? 아, 이거 뭐야! 씨, 깜짝이야. 거기 누구 있나요? 이름이 비야. 저는 비라고 불러주세요. 전 엘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이곳의 세 가지 진실에 대해 말할 생각이에요. 당신은 어째서 이 회사에 있는 거죠?
아니 복지도 좋고 월급도 좋고 연봉도 좋고 파격적인 제안이라서 들어왔는데 이런 회사인 줄 몰랐어요. 말없는 거 봐. 아 나도 몰랐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당신은 이 일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 저는 사람 갈아넣은 거 그런 건 몰랐어요 진짜. 저는 진짜 당신은 로보토미의 관리자지만 전작 로보토미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전달할 생각이에요. 오랫동안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하거든요. 세피라를 만나보니 어떤가요? 어딘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전 그들과 깊숙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나랑만 이야기하자 엔젤라. 설사 남몰래 저를 시기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제일 우수한 AI가 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그리고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바로 나밖에. 와 진짜 전설이다. 아 호드! 아 귀여워 호드. 되게 댕청해. 저는 교육팀을 담당하고 있는 호드라고 해요. 사실 요즘 한 캠페인을 시도해보고 있어요. 아직 시범만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좋아해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호드님 덕분이에요. 전 이제 아침마다 끔찍한 상상을 하지 않아요. 호드님 말대로 이야기를 하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앤가 봐. 고마워 티파니. 나도 너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기뻐. 곧 다른 부서 옮긴다고 들었어. 거기서도 우리가 했던 대화를 잊지 말고 잘 적응해야 해. 아 호드 이거 엔젤라 비벼볼 만한데? 아 또 뭐야? 관능황상체가 있다고요? 어느 게 관능황상체일까? 말하지마. 말하지마. 내가 알아볼 거야. 뽑기 잘해야 돼. 아 여기서 가자! 야 나 진짜 야 나 그런 가능한 그런 센서가 있나봐. 가능 센서가 있나봐. 아니 누나를 뽑았는데? 이 누나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억압이다. 눈을 감고 있어. 관상관리법으로 가야 돼. 슬퍼 보여. 이것은 그녀를 지켜만 봐야 돼. 일단 그레고리 가라. 그녀를 지켜만 보자. 응? 응? 아니야 스탯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된 거 통찰에 우리 존자리가 한번 가볼까? 아 잘생겼다 진짜 존자리. 존자리 침착해. 오! 존자리가 해냈어! 야 이게 관상관리법이 진짜 되는 건가? 보통인데? 첫 번째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당신 옆에 있는 AI를 믿지 마세요. 너니? 요즘 시대의 AI는 보통의 사람 10명을 합친 것보다도 똑똑하죠. 감정을 흉내내는 건 역시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게 됐어요. 어떤 AI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저도 한때는 AI를 제조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AI가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 제 말 의심하게 분명할 테니 직접 제가 개발한 시스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붉은색은 거짓을 상징하죠. 대신 테스트용 코드에 불과해서 한 번밖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관리자님 그런데 오늘따라 표정이 묘하네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도 있다면 말해보세요. 회사에 위해가 갈 행동을 계획 중인지 묻는다. 나이가 위해가 갈 행동을 계획 중인지 묻는다. 저는 회사에서 창조된 AI죠. 저와 당신이 하는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고 있고 항상 회사에도 직속 보고가 된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회사를 배신할 계획을 하고 있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겠죠. 뭐야! 두 번째 진실에 관해 이야기할 차례군요. 당신은 회사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나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나요? 안 해줬는데요? 당신이 대단하고 유능한 사람이기에 로보톰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말로 눈가기를 멀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 말은 좀 했습니다! 이거 당신의 회사를 믿지 마세요. 이런 젠장! 어쩐지! 여기 블랙 회사였어.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기만 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며 당신은 대단해서 관리자에서 뽑힌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저 요즘 들어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호드 요즘 소식 들었어. 아 엔젤라님 상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해요. 그래 그 프로그램 말이야 중단하도록 해. 에? 하지만 어째서요? 제 상담은 많은 직원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런 상담 같은 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한 명이라도 절 필요로 해준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어요. 티파니는 분명 저한테. 티파니? 이번에 안전팀으로 이직한 티파니 브라운? 걔는 조울증에다 엔케팔린 중독 환자였어. 그리고 오늘 아침 기록말소 처리가 되었단다. 존재의 부정을 당했다. 자살이었거든. 발견 당시 정신오염은 90%를 초과한 상태였어.
호드가 죽였네. 어? 어쩐지 어? 좀 그렇더라. 아 나는 은연중에 좀 느꼈어. 뭔가 분위기 묘하더라고. 호드가 죽였네. 분명 그랬겠지. 호드님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우울함을 달래려면 약간의 엔케팔리 처방도 필요해요. 물론 제일 도움이 되는 건 호다님의 상담이지만 하면서 너한테 엔케팔리를 뜯어냈을 거야. 그리고 내 짜한테도 엔케팔리를 넘기면 어떡하니. 나는 네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엔케팔리 처방 권한을 잠시 넘긴 거지 중독자 모임을 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개빡쳤다 엔젤라. 엔젤라 눈 한 거 봐. 어 빡치신 거야. 내 짜는 안전팀에도 제가 한 상담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은 거야? 내 짜의 풀린 눈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뻥청하구나. 아니 호드한테 그러지 마! 캠페인은 중단하는 걸로 할게. 그리고 호드, 딴 세피라에게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직원들과 사적인 친분을 쌓는 것만큼 불필요한 행동은 없어. 특히 너 같은 세피라한테는 더욱 그래. 왜한테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3편 여기까지 해봤고요. 4편은 어느 환상체가 또 저를 기다릴지 기대해주시면서 오늘 유튜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모두 유바!